자, 장인들 많이 일어봤다니까. 네. 하나씩 나눠 가지십시오. 네. 싸우지 마시고요. 네. 네. 정부리 장모님은 지금 행설 수술하고 계십니다. 아, 어쨌든 기분은 좋으신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무대 소개해 주시죠.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요. 네. 제일 중저음 가수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네, 중저음 가수라면은 역시 네.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의 너무도 저음에다가 매력 찍힌 저음 가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모천 가수죠? 네, 매력적인, 예. 뭐 그분이 뭐 나를 네. 보면은 뭐, 네. 삼각지로 탑이 이렇게 나온 건가? 아, 뭐 그런가요? 아, 네. 네 중점의 매력적인 가수 한번 무대를 한번 모셔볼까요? 네, 그래 보시죠. 네. 네. 네, 모창 가수 임경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무대 하세요. 목소리.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근데 혹시 그 임경규 가수님은요, 이 배우 모창을 했는데 혹시 뭐 배우 말고도 다른 분의 모창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성대매사라든지. 마이크 대신. 네. 없습니다. 없어요? 오로지 뭐 배우의 노래만 모창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모창 성대묘사를 하려면 제가 한 30명 정도 하는데 한번 대기를 해놓으면 안 되겠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좋답니다. 네네. 근데 역시요, 좋은 노래는요, 세월이 네. 가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배우 선생님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네. 목소리죠. 어떻습니까? 임경규 목소리가 배우 목소리 닮았다신 분은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저는 노래 한번 하고 이렇게 박수 한번 많이 받아보니 소원인데 저는 아랫번에 1500명 왔는데 1499명만 박수치고 딱 한 명만 박수 안 치는데 그 사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때 마침 휴대폰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하는 동안에 전화를 박수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리 임경규 가수님의 두 번째 무대 이 파도도 울리는 예, 노래입니다. 예, 네. 파도. 예. 네, 배우 씨가 불렀던 예. 파도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목소리가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똑같죠? 아, 그런데 이 파도의 이 잔잔한 목소리, 저음의 목소리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 파도가 갑자기 네. 잔잔해집니다. 이 비둘기, 조금 전에 제가 날려버리던 30마리의 그 갈매기는 언제 날아오지 버렸어요? 아직까지도 날아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